여기는 합장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합장천입니다. 그리고 천 왼쪽으로 세반마을이라고 있는데 오늘은 이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천을 따라 성냥감 마을한 집들이 일렬로 모여있는 이곳은 합장동 세반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담벼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길손을 맞이합니다. 자, 오른쪽은 합장천이고, 예, 그 왼쪽 편에 지금 낡은 집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가 새 상차가 아니고 나무로 상차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집인데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보아하니 사람이 사는 듯하고, 예, 외관 풍경을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낮은 지붕 아래 오색 빛깔 새 옷을 갈아입은 담벼락. 벽화를 따라가자 낯익은 풍경 하나가 보입니다. 야, 여기 보세요. 예, 봉창문이라 그러나. 예, 아주 작은 창문이 벽을 디자인해놨습니다. 여기 아주 낡은 집이 있는데, 하천집입니다. 이 집에 파는 상품인가 봐요. 제품. 빨래비누, 세수비누, 목욕대. 이거 뭡니까? 하이타이입니다. 하이타이. 예. 분말 세제 원조 하이타이. 어디 가세요? 수도 넣고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아, 이 어디 수도가 있는가 봐요? 뒤에. 밖에? 예. 아, 그렇구나. 좁은 골목을 따라서. 오늘같이 추운 날이면 할머니는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여지없이 뒷마당으로 향합니다. 아, 물이 나오네. 예. 오호호. 요 빨래 자주 하시는가 봐요. 예, 요 만나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겨울 되면 이거 얼마 없잖아. 겨울 되면 얼마 이거 싸나. 좀 먹고 갖고. 예. 그러시구나. 전부 세탁기 다 하지. 예. 아주 설초이 그렇지. 되게 추우만. 예, 그렇군요. 예. 속수무책으로 어는 수도꼭지 탓에 할머니의 겨울은 늘 분주합니다. 아이고, 와, 진짜 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붉은 글자로 개 조심해라. 예. 아, 하얀 벽구가. 네, 하얀 벽구가 한 마리가 아주 연하스럽게 지지대요. 이 넓은 마당에 할머니만 계셨던 것은 아니었네요. 수고하시고. 네, 처음 나한테 수고하십시오. 네. 부산 광역시 사상구 합장동. 매서운 겨울바람에 온 마을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 여기가 또 새로운 골목 시작되네요. 나비 그림이 있고. 야, 저기 뒤쪽 아파트 한번 보세요. 저 멀리 보는 아파트 이 골목하고, 예, 아주 대비가 잘 되죠. 예. 골목 어귀. 넓은 벽을 받아삼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따라가자 오래된 머리방이 눈길을 끕니다. 아, 여기는 미용실이네. 예, 옛날 미장원. 미장원은 미장원인데 지금 장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아주머니 여기서 뽀글도 파마도 하고 잡담도 하고 했던, 예, 사랑방 같은, 예, 그런, 예, 미용실입니다. 여기 뽀글도 파마 있네. 예. 자, 다시. 골목이 이어집니다. 노란 벽이네. 아주 이쁩니다. 그렇죠? 예. 자, 앞쪽에 지금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 1층은 오르리기 사드 석축입니다. 그러나 그 위는 콘크리트죠. 맨 위는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을 짓듯이 탁 잘라놨습니다. 예. 자, 여기는 대문인데 이 꽃감이 걸렸습니다. 아, 예, 꽃감이네. 아주 맛있네.
골목에서 낯선 이를 유혹하는 곶감. 주인 몰래 먹는 곶감 맛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아, 골목이 좁다. 야, 이 두 사람이 지나치기도 힘들겠다 보니까. 골목 사이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옵니다. 아, 날씨가 추워지니까 햇빛이 좋네요. 자, 저기 보니까 동네 벽판에 웬 소나무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야, 이 둥치를 보니까 소나무 수령이 꽤 된 것 같아요. 자태도 아주 이뻐요. 잘생겼네 보니까. 자, 여긴 또 뭐고? 아, 이게 지금 요새도 이런 문이 있네. 이 함석으로 지금 병풍처럼 한 폭, 두 폭, 세 폭 병풍입니다, 병풍. 오래된 집들 사이 무분별한 개발의 물결 속에서도 소나무는 꿋꿋하게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국제상사와 동남금속 등 수많은 공장들로 화려한 전성기를 보낸 사상공단. 공단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넘쳐나던 이곳도 이제는 몇몇 노동자들만 남아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해바라기 그림 그리지 않네요. 자, 여기는 지금 연립주택인 것 같습니다. 연립주택이 한 동, 두 동 이쪽에도 지금 연립주택이 있는데 한 지붕 여섯 가족이 사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마 여기 밑에 근무하는 사상공단에 근무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지붕을 사이좋게 나눠 쓰는 다세대 주택. 방 한 칸에 다 넣지 못한 살림살이들이 집 밖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 세레트 지붕이 꽤 오래됐습니다. 낡았는데. 아, 가만히 있어 봐라. 저기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 보세요. 새마을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아마 70년, 80년 뭐 이때 막 이렇게 따닥따닥 찍어내서 만든 희한한 옷이겠습니다. 그렇죠. 좁은 방 한 칸이지만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들에게 이곳은 더 할 나위 없는 안식처였겠죠. 아, 갤러리입니다. 아, 이 작품들이 벽에다가 조금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스프링팜 농장의 봄인가. 아, 여기 보세요. 드디어 작품들이 갤러리 작품들이 하나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가 아주 귀엽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아, 야, 여기 보세요. 낮은 담장에 군데군데 그림들이 참 이쁘죠. 예, 아주 포토제닉한 그런 골목입니다. 자, 보세요. 자, 녹지 않은 잔설이 햇빛을 받아서 바짝바짝 빛이 나죠. 어우, 좋아요. 기울어진 담장도 그대로 지금 아주 실제 어떤 미술 작품을 의도적으로 해놓은 것 같이 그려놨습니다. 기울어진 대문도 낮은 담장도 모두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새밤마을 골목길. 전원적인 그런 풍경이 벽에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문인 듯한데 막았습니다. 거의 덧칠을 해서 일체감을 형성시켜서 표시 안 나게 해놨습니다. 재밌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푸른 잔디밭의 전원 풍경입니다.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한겨울에도 푸른 잔디 덕분에 사람들이 떠나간 골목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 함께라면 두렵지 않은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 지금 사람 소리 들립니다. 야, 이거 보면 이보세요. 이 간판, 담배, 그렇죠. 참, 녹색 오래됐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골목이 다 모인 장소입니다. 사탕, 사통 팔다리네, 보니까. 가게가 연순상에. 자, 여기 보니까, 아유, 예. 예. 하지만 이 가게는 좀 안에도 없는 게 없네, 보여요. 예. 마물가게, 마물가게. 마물가게. 이 동네가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외국인들이 조금 노동자들도 좀 살고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뭐 많이 삽니까? 어때요? 공장이 많이 있고 이러던데. 아, 근데 여기는 옛날 때만 영 방 한 칸이 한 세대인데. 아. 방 한 칸 후에는 또 뭐 그 다락이 있거든요. 예. 다락에도 사람이 다 뭐 둘 서 있어고 방에는 방대로 사고 사람들이 발발해졌어요. 아, 그들이 다락에 자고 우리 어른 밑에 자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한 80년대 이때가 그게 좋았네. 예. 김영삼이 조금 그러니까, 때까지 상권은 그때 제일 좋았어요. 그때 먹고 살기 제일 좋았어요. 그때 뭐 국제상사 뭐 세원 뭐 이런 고무신 공장 굉장히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때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좀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될 텐데, 그지야. 근데 지금 인자나 파이나요. 세 갈래의 골목길이 만나고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도 만나는 영순상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골목을 지켜온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뭐 밖에 뭐 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어대입니다. 야, 근데 이게 화덕 아닙니까? 네. 이게 뭐 연탄불이에요? 아, 화덕인데 연탄인데 이렇게 아. 세밀을 하면은 연탄 한 장, 아, 두 장밖에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렇구나. 아, 열 관리가 잘 된다. 네. 아, 이 오뎅인가 봐요. 네. 아, 딱 김이 막 뭐랑 난다. 이야, 이 날씨가 추워요. 예, 이 날씨 추울 때는 이 오뎅이 최고다.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예. 날씨 추울 때는 부산의 오뎅이 최고입니다. 아우.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한때는 고된 하루를 보낸 노동자들의 아늑한 안식처였던 합장동 골목. 아, 다 인정이 펄펄 넘쳐흐르네. 아주 사상공단 내에 많은 공장들이 옮겨가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도 모두 떠나고 이제는 골목만이 홀로 남아 그날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